Wow. Coffee chops.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포스트의 지훈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코로나로 외부에 나가서 커피를 드시거나 카페를 가거나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 10개월이 못 나가는 시기에 집에 있다 보면은 한 번씩 진짜 좋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좋은 커피를 먹고 싶은데 좋은 커피를 파는 곳도 없고, 그러자고 핸드 드립 기구를 사기도 그렇고, 원두를 구매하는 거 해서 이렇게 먹다니 너무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막 직장 갈 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언제 커피 막 핸드드립에서 먹겠어요. 그런 괴로움이 많고, 또 드립백. 드립백은 혹시 아시나요? 드립백? 이렇게 컵에 끼워서 물을 넣는 거. 근데 처음에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드립백을 누군가한테 주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핸드드립은 이거 어떻게 써라고 물어보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좀 어렵고, 때때로 이제 맛있게 만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티백을 한번 찾아봤어요. 티백에 이제 차 대신에 커피 가루를 넣는 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해봤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연하게 나와요. 커피 이제 봉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넣으면 종종 뜨고 우리는 너무 오래 걸리고 맛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원래 티백을 포기를 했다가 최근에 좀 괜찮은 티백 필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기도 해보고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좋은 재료로 최대 일주일 같아요. 일주일 안에 소비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어쨌든 분쇄를 했기 때문에 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만들자마자 한 1, 2일까지는 꽤 괜찮은데 점점 퀄리티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백 커피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레시피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추출이 잘 될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티백. 꼭 저희 거를 사실 필요 없이 다른 업체의 티백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저희가 만든 티백은 일단은 추출이 굉장히 잘 되도록 된 거를 써서 만들었고, 마시기 편한, 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마시기 좋은 데일리 커피용으로 레시피를 만들어봤습니다. 티백이 있으면은 저희 거는 이렇게 이제 뒤쪽에 티백 추출하는 방법을 넣어놨어요. 이건 일단 따뜻한 용이고요. 일단 제가 오늘 알려드릴 레시피는 첫 번째가 따뜻한 티백 커피, 두 번째가 아이스 티백 커피, 세 번째가 라떼긴 라떼인데 냉침이에요. 우유에다가 이 티백 두 개 정도 넣으면은 꽤나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티백 떼면은 이제 티백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거포 티백. 사실 레시피를 할 것도 없어요. 정말 쉬워요. 그냥 그 컵에다가 넣고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거를 넣으면 끝이에요. 넣고 3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좀 뜨거든요. 뜨는 거를 가라앉혀주면은 끝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고 오시죠. 커피 춥스.
네, 보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핸드드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 생각하기를 어차피 집에 가서 핸드밀로 갈면은 또 군새도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티백 커피를 만들 때 저희가 말콘이 익히기 사삼했으니까 그전까지 변수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집에서 드시기에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커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포스트의 티백 커피는 4월 1일 날 출시 예정입니다. 4월 1일 커피포스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컨셉은 뭐냐면요. 이 티백 커피를 매일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7개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7개 중에서 6개는 제철 커피. 4월에 어울리는 커피로 뭐 하는 거겠죠. 제철 커피로 하고, 그 다음에 7개 중에서 하나는 게이샤 커피나 굉장히 비싼 커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제작을 할 거예요. 매주 이제 다른 커피를, 시크릿 커피. 7개 중에서 한 개인 시크릿 커피는 매주 다른 커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철 커피로 해서 이제 가성비 좋은 거, 굉장히 가성비 좋은 커피를 그 철마다 저희가 찾아서 이제 월 단위로 그러면 바꿔가면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4월에 선정된 커피는 브라질 커피로 한번 해봤습니다. 브라질 커피인데도 그좀 좋은 퀄리티 커피가 있기 때문에 고소한 향이 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6가지 브라질 커피에 한 가지의 이제 게이샤 커피가 첫 주에 배송이 되겠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배송 바뀌면 티백 커피로 집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